야, 이 물소리 들리는데. 어? 저기 봐. 저기 저쪽 위에 집이에요, 집. 어? 여기 사람 사는 게 확실한데, 이러면? 어? 어? 바로 밑에 누구 계세요? 저기. 어, 뭐 하시는 거지? 어,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나 봐요. 가까이 가봐요. 예.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아유, 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 아, 뭐야, 이거 찔러. 아, 아, 있다. 야, 험하네, 험해. 그,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이고, 네. 아, 혹시 저 성함이 어떻게 돼? 이해수라고 합니다. 이자, 해자, 숫자. 아, 네. 네. 해자, 숫자. 네, 되시군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안은 움직이기 편하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꾸며놓으셨대요. 와, 좋다. 아우, 요 난로도 아주. 예, 요 난로는 네. 제가 만든 건데. 아, 만드셨다고요? 네. 원래 직종이 대한생명이나 뭐 성산대교 이런 거 제가 그런 제작 다 했거든요. 예, 성산대교요? 예. 그 직접 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제작만 하고 설치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오고 제작 그 자체는. 큰 다리를 제작을 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기둥도 만들고 기둥을 네, 뭐, 그 어마어마한 트러스, 예, 트러스. 제가 성산대교를 자주 지나다니면서 아. 보는데 이 손으로 그 야 성산대교의 그 산 증인역이 계셨네요. 그리고 그 대한생명 있잖아요. 그 빌딩도 네. 우리가 저 육삼 빌딩이요. 네, 육삼 빌딩. 네, 고추마트는 우리나라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하부 지하층은 일본에서 해왔어요. 그 위서부터 이제 우리가 제작하고. 아니 듣다 보니까 자랑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아, 사실이 물론 사실이 그렇죠. 네. 이야. 다 보여요. 네. 김장을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큰 일이죠 이게. 네. 네. 눈대중으로 한움큼 두움큼 딱딱 뭐 어디다 재구선하지 않고 아이, 그냥 그죠? 그냥 짐작으로 대충. 아 눈대중으로요? 예, 액젓. 액젓. 예. 액젓도 눈대중으로 넣고 예, 직접 담근 매실마루액과 또 텃밭에서 키운 마늘까지 아주 듬뿍 넣습니다. 오, 양쪽에서 그냥 파하고 예, 이건 쪽파죠? 쪽파하고 예, 쪽파 섞어가지고 네. 배추에다 이제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룰이 없고 혼자 내가 뭐 그냥 먹을 거니까 양념을 네. 가운데다 놓고 예, 예. 이제 하나씩 치워봅시다. 치대볼까요? 네. 사이사이에다가 네, 양념 들어가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맞아. 모자라요. 네. 이게 적당하게 네. 눈대중으로 해서 네. 참. 이거 버무리는 사람 거에 또 맛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예전에 이제는 큰 기계들 많이 만지시고. 그런 거 거든 손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저 인천 선창산업이라고 인천에서 예, 거기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뭐 그 당시에는 월급이 한 4만 원, 5만 원 했어요. 울산에 있는 친구가 네. 울산에 내려오면은 네. 거기서 받는 거 배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내려서 같이 이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 내려가가지고는 네. 진짜 일을 배우기 위해서 네. 사람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네. 남아서 그냥 제가 뭐 용접 같은 거 기술도 배우고 뭐 아. 예,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혼자 배워가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남한테 뒤지기 않으려고 네. 그렇죠. 참 열심히 했죠. 노력하시네요. 네,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성실함이 재산이었다는데요. 덕분에 우수사원 표창도 많이 받으셨대요. 한번 드셔봅시다. 아이고 예. 아, 똑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야, 아버지, 네. 이거 내년에 그때 윤택이랑 같이 했는데 생각나시겠어요? 맛있네. 아, 근데 참 보면 볼수록 그 눈매가 유해진 씨랑 참 닮으셨네요. 얼굴에 좀 흉터가 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네. 제가 부시럼이나 이런 거 네. 그 당시에 참 내 남몰래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호가리를 좀 받았군요. 형제가 네. 오형제인데 네.
제가 또 이 병치레를 자꾸 하니까 좀 안 될 거다. 우선 아주 그냥 제껴서 그냥 방에다 무관심에 내놨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이제 살아가지고 그랬다고 예, 부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뭐 여자들 하나 새긴 것도 참 힘들고 나서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몰랐대요. 침에 새기고 나서는. 네. 아내 덕분에 그 컴플렉스도 사라진 셈인데요.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시대요. 자, 그 사이 김장도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예. 식사나 좀 합시다. 아이고 좋죠. 예.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예. 왜 이렇게 단단해요 이거? 이게 저 청개죠? 네, 청개. 이게 네 개인데 청개네. 네 개 넣으세요. 예. 이게 그 청 이거 쌍난이다. 다섯 그러네. 개다. 그러네. 맞네. 청개가 영양분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이게 예.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데 다 이 좋다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또 영양도 뒤지지 않아서 평소에도 이렇게 달걀 볶음밥으로 자주 해 드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게... 김장김치하고 이제 먹으면은 네. 길가는 사람 백인에게 계란 볶음밥 네? 좋아하세요 하면 다 좋아한다 그러죠. 그렇죠. 진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네. 아 김치를 찢어서요. 네. 한번 싸 잡숴 보세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거 바로 김치도 그냥 바로 한 거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잘 드신다. 아우 윤택 씨 표정에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 아우 자연인들. 아, 그 정도예요? 기진까지? 진리네요 진리. 한참 씹어야 맛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함께 수고한 뒤에 먹는 식사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더군다나 자연과 함께 하는 식사라 더 맛있죠. 예. 여기서 이제 울산 대학병원이시니까 거기 딱 가니까 맹장암. 암이요? 예. 맹장암 3기 말이에요. 3기 말. 어허. 진짜 이건 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지 이거 뭐. 수술을 했는데 중간에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그 암세포가 이 몸 안에서 터져가지고 전이 된 데가 많다 이거예요. 제가 참 너무 못해줘가지고 참 너무 미안하죠. 나이도 내가 한 9살 더 먹고 참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막상 운명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 얼굴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초 예고 없던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1년간은 이 산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라는데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래서 이 산이 더 애틋하다고 합니다. 개밥 준다고요? 예예. 예. 개, 어머나, 저건 개가 아닌데요? 저건 염소예요, 염소. 예. 예, 흑염소. 예, 예, 흑염소인데요? 예. 염소 밥 주려고요? 아니요, 개밥. 개밥. 예. 재미삼아 키우는 요 염소들은 알아서 풀을 잘 뜯어 먹고요. 밥은 요, 요 백국거라고 합니다. 난리 났네. 자, 밥 먹어라. 먹어라. 밥. 백구야, 반가워. 아, 밥 먹어. 와. 밥 먹어. 그런데 백구밥만 주면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백구 쪽으로 걸어가는 요놈이 버리는 일이라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뭐지? 뭐, 야, 너 지금 백구밥 먹는 거? 야, 흑구거 아니야. 백구 거야. 아, 너 걔 아니지? 아, 저 자식 저거 백구밥을 뺏어 먹었어요. 네. 염소가 걔한테 꼼짝 못하는데 네. 걔가 꼼짝 못해. 저게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백구 선수 주위를 돌아보면서 염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염소는 끄떡도 안 하고 현재 개밥만 지금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염소가 조금 왔을 때는 개한테 네. 감히 덤비지도 못하는데 아. 저 등치가 개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백구는 주위만 지금 훑어보고 있어요. 백구 뭐라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고 지금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죠. 예, 예. 이대로 저 백구는 포기하고 마는 건가요? 배가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 네. 배가 고프지 네. 않은 거. 지금 염소를 들이받아야 돼요. 백구 자 백구의 자존심이 물어. 걸린 백구, 문제입니다. 물어. 자, 염소 지금 돌아섰어요. 아 지금 머리로 들러받으려고 몸동작을 하는데 어, 아, 하나도 못 먹고 그대 또 도망치는군요. 백구의 패배로 끝이 네, 났네요. 끝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와, 밤 되니까 이렇게 추워져. 와, 저 아직 안 추우세요, 아버님? 네, 아직 저는 뭐 들쳤습니다. 괜찮아요? 네. 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워지냐? 어, 거기서 이게 뭐야? 이게 코다리인데. 네. 와, 이게 언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됐습니다. 아, 네. 그 꾸덕꾸덕하게 말랐네. 네. 원래 꾸덕꾸덕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좀 뭘 하시게요? 코다리찜 올라와. 코다리찜이요. 야, 음식 잘하시나 보네요. 이것저것. 조금 합니다. 좀 굵직굵직 쓸어야 네. 이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요. 원래 생선 좋아하세요? 예. 바다에서 이러다 보면은 네. 바다에서 그 조명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명을 딱 이렇게 비치면은 조명 네. 따라서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바다에 그 배 벽에다가 조명을 딱 대면은 따라오다가 배 벽에 부딪혀가지고 절도 오는 애들도 있고. 아, 그럼 그냥 건져내. 네, 건져내는 거예요. 시원하네. 예, 그렇게 배 위에서 생선 요리도 자주 해드셨다는데요. 그만큼 요 양념은 눈 감고도 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미나리 액기스인데요. 아. 돌미나리. 오호. 돌미나리 액기스. 하, 돌미나리 발효액. 아, 이게 또 간에 좋잖아요. 최고다. 아, 보기 좋다. 고사리죠? 예, 고사리하고 파하고 네. 마늘하고. 제가 잠깐 네. 예, 뭐 좀 갖다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저 여기 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예. 네. 자, 싱글벙글한 얼굴로 기대하라던 자연인. 이거 뭐예요? 이거 동동주 아니에요? 맞죠? 오, 이것 때문에 좋아하셨구나. 동동주 때문에. 아, 그 사이 마침 코다리찜도 맛있게 다 끓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뭘 갖고 오세요? 당근 동동주, 솔잎 동동주입니다. 솔잎 동동주. 솔잎 동동주요? 예. 야, 이거 저 잔까지 아주 그냥 제대로인데요. 네. 한번 이거 뭐 동동주를 들어보세요.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한번 봅시다. 직접 담그신 예. 네, 핸드메이드 동동주. 네. 아, 핸드메이드 동동주. 이 생선 요리에 곁들이려고 직접 만드신 거라는데 그 맛이 어떤가요? 깔끔한 솔잎향. 이런 데 막걸리는 차이가 전혀 나죠? 다르죠? 네. 아, 이게 저 안주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아. 고사리도 싸서 한번 먹어보자. 네. 음식 참 잘하시네요. 확실히 저 나무에 매달려 있던 놈이라 아주 쫀득쫀득해요. 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살이 탱글탱글하니 참 좋다. 이런 맛은 참 이런 곳에 와야지만 이건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삼합이네요. 삼합. 아유, 택시 맛있게 먹어주는 자연인 흐뭇 하신가 봐요. 양념은 고사리만 이렇게 해도 맛있겠고요. 고사리 한번 올리고 아내도 자연인이 해주는 요리를 다 좋아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홀로 식사를 할 때면 자주 아내 생각이 나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운명을 당시에는 아, 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리고 나서
목을 딱 끌어안으려고 그러고서 내리면서 그대로 이제 운명을 했는데 내가 부인한테 너무 내 위주로만 살아가지고 지금도 정말 미안하죠. 긴 해외 근무로 떨어져 살았기에 이 산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쉬움은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좋은 데로 갔구나.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뭐 좋은 데로 가시니까 네. 아, 저도 뭐 그런 미련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사람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내가 못해준 건 미안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그래요. 아마 좋은 곳에서 아마 편안하게 예, 계실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했던 마음도 좀 무뎌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저 아내 목까지 이 산을 누리려 애쓸 뿐입니다. 배드민턴 좀 한번 쳐볼까요? 배드민턴이요? 예. 근데 바람 불고 저 이걸로. 네. 예. 이걸로요. 어, 엄마? 아니 저 배드민턴이 지금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야 머리 안 도망가고 치죠. 엄마. 아니, 아 이거 고무줄이네요? 예예. 예. 팔을 수술해서 팔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팔 수술했어요? 예. 운동하시려고요? 예, 네. 사실 이게 가벼운 운동이니까 네. 예, 이걸 걸어놓고 이제 던지면은 주스러 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이렇게 해보세요. 네, 평생 고된 일 하시느라 어깨가 많이 아프셨다는데 지난해 수술을 하셔서 가벼운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도 빨리 오진 않네요, 그죠? 예. 네. 그럼 이제 네. 넓은 데서 한번 같이 치죠. 아, 이거 셔틀콕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자, 같이 운동할 사람 딱 왔으니까 오랜만에 쳐보기로 하는데요. 뭐야? 아, 준비 운동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친 지는 한 40년 됐지 뭐. 저 돌잡이 때 배드민턴 치다 봤어요? 자, 아이고. 아. 아니 40년 됐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계속 혼자만 치셔서 같이 하시는 거 못 하시는 건지 그러신 거예요? 아 윤택 씨는 왜 배드민턴 돌잡이 때부터 잡았다면서요? 아 왜 넘어지고 그래? 저 돌잡이 때 배드민턴 치 잡았어요? 배드민턴 친 지는 한 40년 됐지 뭐. 근데 힘든데 고마워요. 네, 네. 그러시죠. 너무 어깨 무리 가면 안 네, 되니까요. 네. 네. 즐거운 수고하십니다. 게임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안 되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철판이네. 우와! 웬 밥을 이렇게 많이 하시... 아, 이거 저 꼬도밥 줘가지고 네. 나름대로 그 전통 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전통 막걸리. 전통 막걸리요. 그거를 뭘 이거는 저 칡 말린 거고. 네. 예. 그 물이 우러나와 가지고 네. 큰 결 아. 네, 좋아지죠. 어제 윤택 씨랑 막걸리를 꽤 많이 드셨나 봐요. 서둘러 또 막걸리를 담으시는데요. 약밥을 또 여기다 약밥을? 예. 동동주 하신다. 네, 동동주 하면서 네. 그 약밥도 한번 아. 예, 드셔 보시라고. 아, 동시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쪽이 한쪽에다만요? 네, 한쪽에다 올려놓으세요. 자, 밥이 되는 동안 자연인의 막걸리 역사를 딱 풀어놓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 아 그 고참 병장이 네. 날 보고 막걸리 한번 담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 막걸리 잘 담그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밤에 나와가지고 네. 이제 몰래 이제 걸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맥주병 있는 데다가 네. 하나하나 다 담았어요. PX 보는 애한테 한 병에 얼마씩 팔아라. 그걸 여기서 팔았어요? 그렇죠. 아, 고참들이 한번 먹어보면 뭐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맛있다고. 용돈이 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엄청난 막걸리 실력자셨네요. 아, 막걸리 고두밥은 뜸이 들도록 좀 더 두고 먼저 약밥부터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간장을 네. 약간 쳐가지고 간을 맞춰야 되니까. 간장을? 참기름을 좀 넣어야 맥기리 넣으면서 이제 잘 버무려지니까. 보통 이렇게 양념한 후에 찌기도 하고요. 그냥 밥처럼 드실 때도 있대요. 여기다 또 뭐 곁들일 게 있나 본데요. 오, 감! 감이죠? 엄청 커 보이는데? 야, 잘 나왔다. 좋은 거. 좋은 거요? 네. 어머나. 이거 홍시아입니까? 네, 이게 대봉 홍시인데. 네, 네. 대봉감. 저, 네, 저 나무에 나 달린 거. 도가안에다 네. 놓다가 꺼내오는 거예요. 복단지에다가 네. 보관하고. 그래야 서서히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홍시가 되죠. 아, 홍시와의 약밥. 와, 밥상이 진짜 가을가을하다. 와. 연시를 네. 까서 여기다 얹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독단지에 놓으니까 고루고루. 아. 숟갈로다 떠가지고 이렇게. 아우, 이거 무슨 저 멍게 있죠, 멍게. 네, 멍게. 멍게 올린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약밥이랑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오, 아, 홍시가 섞이니까 네. 맛이 훨씬 나네요. 네. 밥을 그냥 이렇게 홍시랑 먹는다 그러면 야, 이제 뭐 밥을 홍시 사 먹냐 이럴 건데. 약밥에다가 먹으니까 그렇죠. 달달하면서 응? 와우. 씹을수록 맛이 나오네. 네. 응. 네. 고소하면서. 몸에 네. 좋은 건가유가 네.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데다 또 간까지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몸에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네. 아, 이게 생소한 조합인 듯한데. 오, 맛있나 본데? 표정이? 바로. 예, 자연인도 막걸리 고두밥 하실 때마다 약밥을 만드신다는데요. 와, 진짜 잘 드시네. 자, 이렇게 느긋하게 건강한 식사를 마치고요.